누가복음 9장 28절에 소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변화선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환하게 빛이 났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누구라? 모세와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 그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와 함께 대화를 하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의 죽음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더라. 그런데 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합시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끝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없어졌어요, 두 사람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장막 셋을 지읍시다.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래 놓고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며 말하더라. 그 참 희한한 말이에요. 그렇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성경은 누가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서 말하더라 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가 알고나 말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그게 베드로가 뭐를 그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했다고 말하는 설명하는 그거를 해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야고보를 요한과 야고보를 구름이 싹 와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더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잘 듣고 엘리야 말도 잘 듣고 이 아들 예수의 말도 잘 들어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그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돼 버렸어? 가 버렸어. 무슨 뜻일까? 자, 그러고 나서 그 음성이 그치자. 응? 누구만 보이더라? 아,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딱 보여,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는 흔적이 없어. 그후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더라. 그 제자들도,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아무 말을 안 했다. 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두 번째는 뭐요? 구름이 덮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나서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구름이 다 그치고 나니까 누구만 있었더라? 예수만 있었더라. 요 번역을 조금 이쪽 번역. 그 구름 속에 사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오직 예수만. 제자들이 잠잠하며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는가? 참이 얘기가 조금 그 지금 이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뭐예요? 이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본 것을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다. 그 왜 그 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을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본대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석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대표한다? 예. 네. 모세는 죽었다가 모세가 죽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간 사람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간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그런 두 무리가 있다. 죽었다가 부활할 사람도 있고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냐, 모세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그냥 부활할 것이냐. 그런 얘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하여 우선 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데 이 얘기는 맞아 죽을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맞아 죽을 얘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이 곧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 유대인들이 열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한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달라. 그렇죠? 성경은 무선적이고
철저히 조건적이야. 근데 예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아, 이거 막 하나님이 벌 줘서 걸리게 한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그냥 막 공짜로 막 고쳐주는 거야. 왜, 그건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가지고 저주를 해서, 그 죄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걸 막 그냥 고쳐버리니, 이거는 성경하고 뭐예요?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성경이 왜 예수냐?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성경에서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왜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요? 성경이 곧 생명이니까. 그 말은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곧 나, 예수를 증거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은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네? 네. 성경을 읽어보면, 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민수기, 신명기. 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선지자들의 예언. 그러니까 엘리야가 쓴 예언도 있고, 이사야가 쓴 예언도 있고, 예레미야가 쓴 예언도 있고, 그렇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그거를 예언이라 그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뭐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뭐가 있어? 선지자들 그를 뭐라 그래?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이란 말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들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해요? 올 9월달쯤에는 교통사고가 나든지, 금융사고가 나든지 그런 애군이 올 수 있다고 예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그딴 거를 예언하는 거는 없어요. 그딴 거 예언하는 거는 다 누구가 하는 거요? 그건 잡신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전부 뭐요? 예수님이 꼭 오신다. 꼭 오시게 되어 있다. 아를 그때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선지자가 나이 많아서 죽으면 다음 선지자가 또 대를 이어서 또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란 말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은 또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을 풀이하면 곧 성경 얘기가 다 누구 얘기요? 예수님 얘기니까.
그게 이제 예언이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예언이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이 성경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신 뭐요? 구약이라 그럽니다. 신구약. 신구약 성경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뭘로 구성이 돼 있어?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 나타난 것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타난 것이 전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를 알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9장의 그 변화산의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다. 예수는 바로 뭐예요? 구원이야. 그러면 모세 율법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예수가 와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그게 주제예요. 자, 선지자들이 예언도 읽어보면 그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뭐 하시는 거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을 꼭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뭐예요? 약속, 언약. 언약. 또는 약속이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모세율법과 선지자로 예언으로 구성되고 그것이 다 예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뭐예요?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불러? 구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뭐 감기약이에요? 감기도 감기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약은 약이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꼭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책이 구약이요. 구약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거를 자꾸 뭘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나 말이야.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명령으로 읽으면 모든 게 전부 뭐예요? 반대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앞으로 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네. 이 얘기가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구나? 약속이구나.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것이 아주 입장이 곤란해져. 그러니까 누가 비판을 받겠어요? 예. 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상당히 곤란해져요. 뉴 스타트 입장하고 똑같아요. 뉴 스타트는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현대의학이 기분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면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잘못 치료했다는 사실이 뭐예요? 그냥 확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참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 거짓의 세상에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뉴 스타트를 하겠다. 그러면 꼭 여러분 가족이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하려면 자기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보고 더 악화됐다는 것을 뭐예요? 경험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뉴 스타트에 한번 와봐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도 안 아프면서, 참, 건강할 때 뉴 스타트를 접해가지고, 야, 이거다 하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제 몸에 병이 15가지나 있어가지고 야 이거 참 내가 배운 현대의학으로는 한 가지도 낫게 할 수 없겠구나. 저도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금자 씨가 알았던 기관지 천식. 그래서 뉴 스타트하고 제 천식도 완전히 없어졌고. 그러니까 자, 이게 알려지면 현대의학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제 각 병원에서 그 암 전문의들이 이 뉴 스타트의 존재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꾸 환자가 다시 안 와. 그렇죠. 그런 환자들 각 병원에서 그 각 암 전문의들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있어 안 있어?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 이 성경 모세 율법과 그 선지자의 모든 글들은 내 얘기다. 내가 온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서 모든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왔다. 내가 드디어 뭐요? 왔다. 그 얘기요. 모세가 그 율법 속에서 설명하던 나가 왔다. 모세 율법이 모세 율법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나타냅니까? 이제 모세 율법 중에 이제 이 제사법이란 게 있어요. 제사법. 그래서 성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성소에서 그 이제 성소에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성소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 그 이걸 희생 제사 또는 속죄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뭐 양, 염소, 뭐 황소 뭐 있는데 그 제물들은 전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해서 죽어서 인간의 죄가 속죄된다. 용서된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건 드디어 왔다. 이거죠. 그 모세의 율법도 알고 보면 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수님께는 안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성경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줄을 뭐요? 모른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허물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짱 거수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얘기만 들어. 이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모세 율법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도 열심히 읽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누가복음에서 한 얘기, 변화산에서 한 얘기가 여러분이 좀 설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눈치 못 채서요? 우리 눈치 빠른 본부장도 아무 소리 안 하네. 네. 자,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가서 알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 라는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결국 모세의 율법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으로 약속하신 예수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서는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가 왔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왜? 드디어 올 것이 뭐예요? 왔으니까 온다 올 것이다 하던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초막도 짓고 엘리야의 초막도 짓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의 사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고 또 예수도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씨부려댄 거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 광경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뜻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아니 베드로에게는 모세도 중요하고 그렇죠? 선지자들 중요하고 예수도 중요하고 그래서 세 사람을 뭐예요? 동등한 관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확실히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뭐예요 어떤 선지 중요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우리는 모세한테도 배울 게 많고. 엘리야한테도 배울 게 많고 예수님한테도 배울 게 많으니 초막셋을 지어놓고 있으면 우리는 의문만 생기면 배울 때가 많아서 좋으니까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덮었습니다. 응? 그 구름이 싹 그래서 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의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구름이 싹 그치니까 아무도 없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모세 율법을 이거는 지켜야 되고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던 얘기 모세 율법에서 하던 얘기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미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구약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 그것이 구약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그럼? 신약은.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오셨어. 오셔가지고 구원을 했어.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속에 율법을 다 이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율법을 다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뭐라 그래요? 네? 율법을 간단하게. 그래서 자, 이 율법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 자, 이 율법은 언제 줬게? 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사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이 돼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광경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번역을 왜 이렇게 좀 했는지 자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시내 뭐 우리 말로 시내지만은 본래 영어로 하면 사이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석 달 동안은 계속 이동하다가 드디어 3개월이 지난 후에 사이나이 시내 반도에 와서 큰 산 앞에 진을 장막을 치고 진을 이루었다. 이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율법을 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래서 이런 지금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회라고 부릅니다. 총회. 드디어 총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만나면 약속부터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뭐예요?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제 셋째 날, 3개월이 지나고 또 하루 이틀 3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백성의 눈앞에서 만나게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이 출애굽기 여긴 19장은 총회가 시작되었다로서 끝나고 이제 20장이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은 오직 누구만 믿어라? 내만 믿다. 다른 신 믿지 마라. 그 이유가 뭐게? 예? 그 이유가 뭐야?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신은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 다른 신은 절대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 신이다. 이 말입니다. 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니까 다른 신들은 너희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거를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뭐요?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탐내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을 탁 주고 그 다음부터 뭘까요? 끝날까요? 그다음부터는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살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죽여라. 그다음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죽이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죽이느냐? 이제 이런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하나가 제목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십계명, 그래서 이런 경우였습니다. 고의적으로 때려 죽였으면, 응? 그거는 죽이라. 그런데 아차 실수해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이지 마라.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십계명의 제목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것이 바로 모세율법이야. 그러니까 십계명과 모세율법은 다른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모세율법은 복잡한 그 세부사항들을 설명한 것을 모세율법이에요. 그 모세율법을 열 가지로 딱 정리해가지고, 제목만 딱딱딱딱 한 것, 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기록하고, 십계명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기록을 했어.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따라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제 모세가 그 소의 뭐요? 피의 반을 떠서 대야에 들고 담고 피의 반은 제단에 버렸다. 자, 이 피는
이 손은, 피 흘린 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를 대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린다. 그 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피는, 자, 피의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의 책, 이 언약의 책은 무슨 책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야. 그게 모세 율법책이야. 그 율법책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언약의 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보관하는 데가 어디라? 무슨 궤? 언약 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모세가 그 십계명을 설명한 그 율법이 다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 예. 네. 그게 뭐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 언약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그때 피를 떠서 누구에게 뿌리고? 백성에게. 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책, 율법책. 이걸 모세가 다 읽어줬어. 읽어주고, 이제 백성들이, 야, 우리가 잘 지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희생제물의 피를 떠가지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뿌려줬다, 이 말이야.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무슨 뜻일까? 이게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그 책이 무슨 책이다? 언약책이다. 누가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예수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다. 그거를 읽어주고 예수를 상징하는 소가 죽었어. 피 흘리고 그 피를 또 백성들한테 뿌렸대. 무슨 말이에요? 네? 믿어달라. 좋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나의 뭐를 걸고 너희들하고 약속한다?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내가 돌판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다 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그 돌판에는 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요? 십계명이 기록된 거. 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요?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라를 그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십계명도 뭐라고요?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이야. 아, 언약이야. 그다음에 그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두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종회 날, 그렇죠?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뭐라? 모든 말씀이라. 자, 두 돌판은 십계명인데 그것이 뭐라? 모든 말씀이라. 이게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그래서 하여튼 자, 두 돌판에 쓴 십계명도 명령이 아니라 뭐라?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언약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는 것이 여기 이제 딱 나타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해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꾸 그 모세 율법 십계명을 하나님이 뭐예요? 명령하신 거고, 우리가 그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벌 주실 거고,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엄연히 이 성경책에는 다 하나님의 모세 율법이나 모세 십계명이나 이것이 다 약속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게 어디에서 깜빡해서 안식일 교인이 됐냐 하면 십계명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만 오면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들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애써서 가르친 율법 약속이나 예언들은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실들을 그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했다면 절대 안식일 교인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성경의 깊이를 몰랐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가르칠 때 십계명이란 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돌판에 썼다. 그리고 그 쓴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가락으로 썼다. 그리고 그건 안 없어진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의문을 잠깐 가졌던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 그렇게 영원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수를 쓰시든지, 그 모세에게 준 두 돌판을 잘 보존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보존해야지. 근데 지금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시겠죠? 기독교의 특징은,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야. 근데 그 성전도, 성전에 사는 제사도 다
누구가 오신다는 걸 상징한 거라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요? 헐헐하라 그랬거든. 왜요? 내가 왔으니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너희가 이 성전을 뭐요?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 뭐예요? 자기가 진짜 성전이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를 상징한 것이고 지금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인데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하면 그때 성전이 너희가 이 성전을 파괴한 것이고 내가 부활하면 그 성전은 다시 세운 것이다. 내가 진짜 성전, 나 예수가 진짜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치욕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예? 성전된 자기의 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서 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성전도 이제는 필요 없고 십계명 돌판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세 번인가 뭐 네 번씩, 예? 아 이제 그 마이크에서 시내 막 온다다 하면 처음은 뭐요? 다 자리 깔고 다 어디를 향하여? 메카.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지 순례라는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성지 가보면 뭐 여기 왜 왔나 싶어? 왜 성지 가보면 아무도 없어. 돌무더기만 남아 있어. 다 파괴되고 있어. 다 파괴.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가 시킨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서 뭐요? 물을 죽인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산다. 그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상징하는 게 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로 사단의 지배를 당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장대에 달았다. 그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죄가 달렸어.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이 너희 모두의 뱀, 죄를 책임지고 너희를 위해서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은 뭐예요? 살았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뉴스타트를 하는 것도 구리 뱀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분을
보면 낫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 구리뱀 있게 없게 지금. 그 분명히 그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달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구리뱀은 영원히 뭐예요? 잘 보관해야 되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럼 그 보관해야 되지 않겠어? 그 보관했어요. 보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사람들이 자꾸 구리뱀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야. 무엇도 모르고. 예수 뜻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래서 구리뱀 어떻게 했게?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너희들이 바라보고 경배할 대상은 아무도 뭐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영적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 안에 계시고 네가 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다 이 말이에요. 와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의 정신을 따라올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 두 돌판이 그렇게 영원할 거라면, 십계명이 영원할 거라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든지 두 돌판은 뭐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서 어디 탁, 보관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돌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뜻하게? 돌.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성경은 산 돌이신 예수라 그래. 베드로 전서 2장 4절 보면. 그러니까 돌에 뭐 하나님 뭐가 적혀 있다? 약속이 적혀 있다. 그럼 그게 누구 얘기요? 그 돌판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왔으니 두 돌판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돌판이 와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 선생은 대박난 줄 아셔. 이런 얘기는 저도 교회를 30몇 년을 댕겨가지고 이제 야, 이 안식일 교회 문제가 심각하고 나를 깨닫고 나서 이런 거를 다 이제 성경을 더 깊이 파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가만히 있자 이제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오셔가지고,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배반한,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였는데, 그게 아시리아가 와서 막 혼혈이 되고 해서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곳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뭐예요?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장녀를 찾아왔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만 해도
개 취급받는데, 개 중에 장녀개야, 개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밖에 없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예. 네.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인 한 자기는 사마리아인에다가 그것만 해도 끝났는데 거기다가 사마리아인 장녀야. 장녀 사마리아인은 뭐 천지 개벽을 해도 뭐예요? 천국 못 가.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 여자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녀는 누구를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녀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금 사마리아에 왔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유대 땅에 가서 어정거리면 큰일 나. 얻어 터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근처 뭐 인도 왔다 갔다 하셨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날 사마리아로 왔을까요? 사마리아에 자기를 기다리는 장녀가 있어. 근데 그 장녀는 예수를 몰라. 그러면 그런데 예수가 그 장녀를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이 장녀만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야?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 네. 뭐 품성이 완전해지고 흠이 완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어져야 심사를 엄밀히 조사해보고 구원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런 가르침은 있을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녀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장녀는 깜짝 놀래. 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가만 알고 보니까 이 예수는 자기가 장녀라는 것도 뭐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장녀는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대화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장녀 측 아주 이건 못된 막말로 환양년 취급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대화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항상 피하고 살고 있었고 우물에도 뭐요? 아무도 우물 길이를 안 나오는 시간 때 앞에 그 더운 시간에 우물 길이를 나와야 되고 그런 아무도 상대해 주진 않아 자기. 근데 이게 유대인 남자가 세상에 와서 자기한테 물 달라 그러고 그 여자가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장녀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마리아인 장녀하고 대화할 사람이 뭐예요?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다 자기의 신분을 다 알면서도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기다리던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결국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다 그런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보세요. 여인아,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은 이 산 그리심산이란 산에 그들이 성전을 따르면서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너희들은 말이야 오지 마. 예루살렘 너희들 오면 예루살렘 성이 저 성전이 더럽혀져.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 이미 뭐요? 낸 버렸어. 그래서 성전을 따로 지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늘나라 간다. 유대인들은 뭐요? 아니다, 예루살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자, 참된 경배자들은 아버지께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이 마음으로 영과 뭐요?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뭐요? 바로 너에게는 지금이야. 왜? 너는 지금 나를 뭐요? 만났으니 너 네가 내 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야. 그날이 일요일도 아니고 그날이 토요일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토요일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아무리 일요일 날 주일 날 가서 예배 드려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만 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너에게는 뭐예요? 너에게는 지금 이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 나하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 비하면 급진적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꾸 돌로 뭐예요? 때려 죽이려고. 큰일이야, 이게. 이렇게 가르치면 맥히긴 맥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을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고 끝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속았다면 그거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결국 몰라서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이나 선지자나 하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예언이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읽은 거야.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율법과 선지자는 폐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해버린 거야, 제가. 안식일 교인들 지금 현재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바로 이 얘기야. 모세 율법이 아무리 상세하게 기록되어도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이 모세 율법과 예언을 뭐요? 완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지 그때가 안 오면 이 율법과 이 선지자는 항상 뭐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야. 분명히 하실 거야. 그는 약속이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자기가 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러 온 거지 그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미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완전하게 함이니라는 뜻을 뭐예요? 몰랐거든.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어디까지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 이러니까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도 뭐요? 율법은 변하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뭐를 몰라서? 다 이루리라를 몰라서 다 이루리라. 십자가에서 뭐요?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지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거기서 끝나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모르니 십계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막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절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뭐예요?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게 진짜 정직한 거지.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한 거예요. 요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의 뜻을 모르고 그 당시 이장구도 뭐라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초막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율법도 지키고 선지서 그것도 계속 공부하고 또 예수님 공부도 계속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무엇을 읽는지도 이걸 읽으면서도 무엇을 읽는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는 십계명을 지킨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은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토요일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토요일날 교회 가는 예배 보는 교회로 간다. 설득력이 있어요, 안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에요. 아직도 많은 기독교 초보자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 여기 나오는 십계명이 모든 모세 율법의 뭐예요? 요약본이다. 이것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약속은 이루어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아빠가 말이에요. 자, 외국에, 이제, 독일에 광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아빠가 돈, 독일에 가서 돈 확 벌어 와가지고, 너, 차 사줄게. 그럼 이 아들은 그 아빠의 약속을 믿고 살면 행복해 안 해? 우리 아빠 독일 가서 지금 돈 벌고 있어. 우리 아빠 이제 거의 올 때가 뭐예요? 다 돼가. 오면 나는 뭐예요? 그래서 아빠가 올 때쯤 되면 네가 18살이 될 테니까 그때 운전면허 딸수 있잖아. 아빠
꼭 약속시켜. 그래서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편지를 보는 거야. 아빠가 약속 지킬게. 아빠가 약속 지킬게. 그게 예언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빠는 약속을 지킨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야. 아빠의 약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빠가, 다시, 이 아빠는 꼭 우리 아들 누구누구에게 차를 사주기로 한다. 그 약속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 아빠가 뭐도 찍고, 뭐를 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서, 그 율법책을 다 읽고 황소의 피를 뭐예요?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 뭐예요? 하나님은 이 피,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뭐예요? 꼭 지킬 것이다 라는 거,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빠가 왔어, 드디어. 아빠가 자, 제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자, 다 뭐 한 대 빼면 될까? 소나타 정도로 할까요? 소나타 해가지고 주문을 했어. 아시겠죠? 주문을 했어. 이제 주문했으니, 그래서 이제 색깔도 이제 따로 주문. 저도 미국 처음 가서 다 주문했어요. 그게 참 많은 데서 그냥 이거 사겠다 하면 그냥 운전해서 올 수 있는데, 주문하면 공장에서 그대로 주문한 대로 맞춤형이거든. 그거 좀 오래 걸려요. 그래 놓고 제가 석 달을 기다리는데 죽겠더라고. 자, 그래서 아빠는 이미 뭐요? 돈을 완불했어요. 그러면 차는 이제 오게 돼 있어, 안 오게 돼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약속서 필요해, 안 해? 내가 꼭 네 차를 사줄 것이다는 약속, 옛날에 한 그 약속 편지는 이미 다 뭐요? 그 무효야,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이제 다 없어져서니 마음대로 막 살자. 그럴 리가 없다 이거야. 아들은, 아들은 다 우리 아버지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뜻대로, 그렇죠? 우리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는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자꾸 옛날 편지를 꺼내서 읽고, 아빠 차 사준다고 약속했지? 이러면 그 아들 뭐예요? 맛이 간 놈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신앙과 율법의 관계, 그렇죠?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이미 차를,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 자녀가 됐으니,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일까? 이때까지는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와서 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뭐예요?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또 새롭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명령이라면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새 약속이다. 이게 새 약속.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명을 준다 그랬거든. 세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란 말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할 정도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약을 이미 구약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고 그 구약 십자가를 받아들인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인간, 하나님처럼 그런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다시 또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재창조된. 또 다른 말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재창조된. 그러면 또 다른 말 있잖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을 피조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